안녕하세요. 대학 강사의 동기부여 일곱 번째 영상입니다. 오늘은 OAP 작업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SBS OAP 작업입니다. OAP란 여기에 나오는 거 지금 보이시죠? 긴 방송들 사이에 짧게 등장하는 시그널들이에요. 이 시그널에 음악과 사운드를 입히는 작업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작업을 하게 됐는지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어느 날 SBS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장대훈 선생님이죠? 저희가 작업 의뢰를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이거 동명이인한테 갈 전화가 잘못 왔구나. 실용음악과 혹은 방송음악을 하는 장대훈한테 가야 되는 전화가 클래식을 현대음악을 하는 장대훈한테 잘못 왔구나. 누군가 전화번호를 잘못 전달했구나. 하지만 난 이 일을 꼭 잡아야겠다. 그래서 예, 작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포트폴리오 보내주시고요. 한번 미팅을 잡도록 하죠. 그래서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보내고 미팅을 잡아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저를 아셨나요? 라고 했을 때 자기가 알던 지인분한테 소개를 받았다라고 했어요. 제가 앙상블팀한테 앵콜곡을 편곡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앵콜곡을 연습할 때 제가 가서 직접 연습 지휘도 해주고 그날 당일날 악보도 고쳐드리고 여러 가지를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속해 있던 연주하시는 분이 저 편곡자는 자기가 한 작업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네? 이렇게 생각을 하셨고 연주하시는 분의 지인분이었던 SBS의 편성 담당자님께서 하필 그때 이제 이런 작업을 하는 사람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 일을 학생들한테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이 손해보는 일이 언젠가는 좋은 기회를 가져다 줄 거다 라는 얘기를 해요. 편곡 하나 하는데 그래도 일주일 정도가 걸리는데 그렇게 큰 돈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가끔은 아휴 이게 뭐 하는 짓이지? 내가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저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로 다가왔던 거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되게 손해라고 느껴지는 일도 언젠가는 그 일들이 모여서 좋은 기회로 연결될 거다. 그리고 그런 좋은 기회를 만나려면 반드시 손해를 보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거고 그런 손해나는 일들만 가득한 시기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손해 가득한 일들을 하고 계신가요? 조만간 좋은 기회를 만날 겁니다. 좋은 기회를 만나기 위해서는 그 손에 가득한 시간들을 지나야 된다라는 것. 그걸 기억하시면 아 이제 좋은 기회를 만날 일이 멀지 않았구나라는 걸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44살 비정규직 대학 강사의 경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